이재명 영장 기각. 자,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는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느냐라며 친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고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강성 지지층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그 판사는 왜 기각했는지 기각의 사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데요. 이례적으로 892이자 기각 사유가 좀 길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영장 담당 판사 유창훈 판결문 보죠. 현직 대표라는 점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현직 야당 대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대표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설마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백현동 의혹,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대북 송금,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유창훈 판사가 굉장히 긴 구구절절한 기각 사유 이유를 밝혔는데 네네. 제일 처음은 사실은 위증교사 의혹이었잖아요. 네. 이 위증교사 의혹은 소명이 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직 야당 대표인데 뭐 그때 위증교사를 했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사는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장판사 한 명이요. 여러 명을 바보로 만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도 강한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제기했거든요. 한 장관 입장주 좀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입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 진술한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 그 남은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타격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 구속영장 재청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로톡 변호사들 이제 징계 취소하신 결정도 있으셨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 좀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규정상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용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영장 심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법 과정의 한 과정일 뿐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뭐 무죄로 인정된 건 아니다. 검찰이 잘 수사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굉장히 드라이한 입장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유창훈 담당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한 질문 답변 이어 듣고 있었는데 마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네. 부장판사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영장 발부될 거 99%라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99.9%라고 했어요. 틀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고 뭐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굉장히 머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동의 부결을 요청을 했잖아요. 본인이 네. 영장실질 심사를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말을 바꾸어가지고 이거 부결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영장실질 심사에서 그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좀 머쓱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검찰 독재 운은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 독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검찰이 부장판사 한 명의 판단에 의해서 영장이 뭐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투입됐을 그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게 무슨 검찰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제일 머쓱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유창훈 부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 뭐 890 몇 자 썼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로 위증교사는 혐의가 인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네. 저는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쌍방울은 어쨌든지 간에 유창훈 부장 본인한테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 운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도 영장 발부 못하겠다. 이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혐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관련해서 영장을 그 기각한 이유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간접 증거는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러면 직접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직접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백현동 부분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을 갖다가 한 것인가? 예.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 관련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비판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특히 그 대목도 좀 논란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내지 네네. 한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되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네.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쌍방울 관련해서는 나는 혐의 인정 못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럼 거기서 딱 끝내야지 왜 이화영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신빙성이 있고 그 부분 나중에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창훈 부장이 쌍방울 관련해서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백현동 쌍방울을 검찰이 왜 이걸 엮었는지 저는 계속 이건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하고 그 검찰도 틀리고 법원도 틀리고 그런데 왜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불구속 기소는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방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증교사 혐의 소명은 사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사유는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 방해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구속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라 실제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논평과 같은 이야기들이 얘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올해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겠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반박이 받아들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인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위증교사 의혹은 있어 보이지만 증거가 인멸할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 대표 측의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군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증거 법리에 따라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라며 수사 계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현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 입장은 뭘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과 중앙지검의 입장 나란히 한번 보시죠. 이번엔 중앙지검. 법원 판단이 앞뒤가 모순이다. 좀 전 정혁진 변호사님과 비슷한 입장이군요. 납득이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 위증교사 혐의 소명됐다는 건 증명 인멸을 했다는 것이다. 라며 해당 법원을 강하게 중앙지검은 비판했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은 필요 없다라는 것. 중앙지검은 이 판단이 지금 모순된 판단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각각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수 대변인님. 네. 새벽에 이 대표 기각돼서 석방될 때 현장에 계셨죠? 아, 예. 서울구치소 앞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 많이 다 같이 있었고요. 기각 결정 소식을 듣고 대표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대표는 이제 뭐 출두할 때처럼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말 1년 반, 2년 가까이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를 하면서 정말 먼지 털도 탈탈 털었는데, 예,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 이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물론 전폭적 동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아, 그렇지,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형평성이 없어. 왜 일방적으로 이 대표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저렇게까지 2년 가까이 하는데 뭔가 있지 않겠어, 혐의가? 근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찰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하나는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위증교사 혐의 소명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오늘 얼굴 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을 자주 하시잖아요. 매일 하는데 얼굴은 저처럼, 저도 뭐 잠을 거의 못 잤는데 한동훈 장관도 보니까 잠 못 잔 것 같아요. 아, 한 장관 잠 얼마 못 잔 것처럼 보인다. 아니, 화면 딱 보니까, 네, 상당히 당황한 표정도 보이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는 그 개인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또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따가 말씀 나눌게, 여당도 공격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건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입증을 못했다는 거예요, 중대 혐의를.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법원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번 기각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따져보자.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검찰은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를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무슨 뭐 엄청난 비리다. 심지어 자범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각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의 발언이었습니다.